장학금 받는 분에게도 신참 박사들이 특별히 몇 분씩 계셔가지고 반갑습니다. 한국열린사회과대학 오늘 졸업하신 분들은 저한테는 여러분이 선배님입니다. 저는 이제 4학년 올라가는 겁니다. 선배님들 졸업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여러분의 마음을 알고 또 이게 제대로 도와드리기 위해서 제가 작년에 3학년에 편입을 했어요. 이거 하면서 정말 잘했구나. 제가 마지막 기말고사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다 이렇게 복습을 하는데 저는 졸릴까봐 앉아서 복습을 하지 않고 수업 때도 마찬가지로 서서 수업을 듣습니다. 한 과목 들으려면 처음부터 다 들으려면 막 6, 7시간 너 뭐 더 되잖아요. 뭐 과목 6주 과정을 다 들어야 되니까 한 다 들으려면 거의 9시간 되는데 제가 서서 들으면서 많이 울었어요. 야, 이렇게 귀한 것을 내가 학생으로 들어오지 않았으면 들을 수 없는데 많이 생각하게 하고 그래서 제 마음을 더 넓혀주셔서 우리 교수님들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학생들 여러분 선배님들이 뭐라고 네, 선배님이다 되고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정말 졸업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대한민국 이 사회에서 여러분이 한국열린사회과대학 졸업생이다. 여러분과 함께 인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님도 이번에 같이 졸업합니다. 제가 추천한 학생인데 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졸업하신 분 중에서 대학 교수님들이 여러 분 있어요. 제가 이번에 추천하신 분 중에서도 대학 학장님도 계세요. 그래서 우리 학교는 그냥 20살짜리만 들어오는 학생이 학교가 아니라 이미 사회에서 선한 영향을 엄청나게 많이 끼치신 분들도 정말 많이 있고 정말 어려운 가운데도 공부의 열정을 배움의 끈을 놓치지 않고 하는 학생들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석하신 뿐만 아니라 정말 한국열린사회과대학 우리 졸업생들은 정말 자랑스럽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을 존경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